안녕하세요. 약초 전문입니다.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지, 또 송이를 찾는지, 약초를 찾는지 간간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네요. 고요한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음악 소리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바위산을 한번 공략해 보기로 합니다. 바위산도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송이가 있습니다. 네, 송이가 보이는데요. 저는 포착했는데 보이셨나요? 가까이 가볼게요. 엄청 큰 송이 보이죠? 송이, 그 송이가 같이 있어요. 간간이 바람이 부니까 송이 향기가 이게 전해오는데 너무 좋네요. 송이가 너무 탐스러워서 저런 송이는 찢어서 기름장에다가 해 먹으면 맛이 있죠. 이제 더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바위들이 있고요. 가시나무도 있고 또 찔레나무도 있고요. 또 진달래도 봄에는 있는 곳이에요. 소나무가 서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햇살을 받고 송이가 자라난 것 같습니다. 소나무들이 그리 오래돼 보이진 않죠? 이제 가까이 와서 송이를 한번 채취해 볼게요. 송이 냄새 진동합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부엽토가 좀 있는 땅이라서 송이가 잘 뽑히네요. 뽑았습니다. 송이 한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튼실하고 향도 너무 진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송이가 생긴 게 찢어 먹으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송이입니다. 두 번째 송이 한번 채취해 봅니다. 두 번째 송이는 처음 송이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뽑았는데요.
마무리해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마귀가 보고 있네요. 네, 송이 보세요.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송이. 향기가 너무 진하고요. 참 탐스럽습니다. 처음 채취한 송이는 그런대로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짓눌려 있는 두 번째 단 송이는 인상이 보니까 어때요?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첫 번째 송이에 짓눌려서 피어서 고통스러웠는가요? 느낌이 사람이라면 저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시청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양초 강목이었습니다.